참 괜찮네요. 뭐 엔진오일 이런 건 새로 갈아야죠. 그렇죠. 뭐 어차피 가져가나요? 가져가시면 네. 주행 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엔진오일만 교체하시면 돼요. 번호판가 조금 올랐는데 떨어지진 않겠죠? 계속 모르겠죠? 계속 오릅니다. 이거는 일단 기본 까지는 무조건 그때 팔아야 돼. 어제 새로 사실 거예요? 1톤으로 하고 네. 기존에 이제 면허는 다 가지고 계시고요. 운전면허증? 네, 네. 다 있고 기존에 2.5톤 하셨죠? 2.5톤 회사차 하시다가 집 하시다가 이제 1톤 하시려고 하는 거고 네. 어, 차는 윈바디? 윈바디로요? 코터? 네. 그 다음에 뒤에 리프트 있으면 좋겠고 22년식 요거 혹시 2만 5천 탄 것도 있어요? 아 근데 그거는 새빨에 들어가는 특장차거든요. 큰 거. 아, 긴 거. 뒤에 확장을 아, 해가지고 원래 코터가 두 빨일 텐데 아, 뒤에를 증축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차가 있어서 그렇지 내가 일을 할 때는 리프트 단가도 더 훨씬 더 낮고요. 이런 부분도 더 높고 많고 좋습니다. 22년식에 4만 탔으면 새 차이가 새 차죠. 뭔 사고도 없고요. 기본 모델이죠 이거? 기본 모델이죠? 어, 이건 순정으로 나온 거네요? 어떤 게요? 요거 아까 보여드린 차 순정 타입이구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 윈바디야? 네. 아, 윈바디 순정이죠. 예. 요즘 또 이렇게 많이 찾으세요? 보니까? 네, 많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완전 경기가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이가 점점 조금 먹은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요즘 그렇구나.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찾아요. 그 나이 어린 친구들,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저도 어리지만 그리고 일단 차를요. 네. 어, 실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도 네. 새 차가 아니고 어디 있어요? 여기는 저희 저쪽 주정에 있어요. 네. 네. 여기는 저희가 차를 못 세워놔가지고 아, 지금 오신 게 네. 보고 차 마음에 들면 네. 계약금 넣고 네. 바로 저도 계약. 그렇게 있거든요. 네네네. 바로 계약금 넣고 난 나머지 서류는 준비를 안 했으니까 네. 그거부터 해보시면 돼요. 네. 그거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차 지금 연식 대비 키로수도 자꾸 완전 새 네. 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 하시는 거니까 차를 먼저 좀 보여주시고 이거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요. 네. 아, 요 차로 해야겠다 말씀해 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직원이 한번 네. 차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참 괜찮네요. 뭐 엔진오일 이런 건 새로 갈아야죠. 그렇죠. 뭐 어차피 가져가나요? 가져가시면 네. 주행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엔진오일만 교체하시면 돼요. 이게 등록이 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이름. 제 이름 쓰면 그 다음에 등록증 나오면은 화물 24 가입하면 되고.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사업자 하다가 네. 사업자 저거를 했거든요. 다 정지를 해놓으니까 그 4대 보험 국민연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전부 다 지역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지역 의료보험. 지금 현재 사업 폐업 상태인가요? 폐업돼 있어요. 정지해 놓으신 거 아니고? 아 폐업이었구나. 아, 폐업을 했죠. 지금 가입을 하지. 네, 폐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번호판과 조금 올랐는데 떨어지진 않겠죠? 아, 계속 오르겠죠? 계속 오릅니다. 이거는 일단 기본 까지 무조건 네, 그때 팔아야 돼. 어제 새로 사실 거예요? 어제 24년 3월 19일 아 우리 그렇잖아도 소개 잘해줘가지고 네. 네 너무 고맙네요. 저는 몇 군데 알아보고 네. 여기에 온 거라 딴 데는 진짜 아. 네, 이거 좀 보내주시면 진행 청소하네요. 저희 천안으로 내려가서 접수를 네. 할 건데 네.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담당 공무원 접수 좀 주거든요. 네. 이거 받아서 선생님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접수됐다고, 네. 접수증 나왔다고. 그럼 그때 제가 잔금을 요청할 거고요. 네. 나머지 잔금은 같은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허가가 떨어질 때쯤 되면은 저희 담당자한테 전화를 드릴 거예요. 네. 첫 번째로는 아까 그 2번 항목에 나중에 떼달라고 인감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자동차 판매용 인감이에요. 판매용. 네. 첫 번째 우리가 보내주실 인감은 그냥 일반 인감이고, 그거 자동차 판매용 인감은 사는 사람 인적 사항을 넣고서는 떼야 되는데 그 인적 사항을 저희 담당자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가셔서 그 추후에 떼서 등기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번에 다 붙여드려도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일단은 앞에 들어가기 먼저 들어가야 되고 인적사항은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용 보험을 가입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영업용 보험은 아시는 분도 있으시면 지금 가입하시고 없으실 경우에는 또 저희 쪽에 가입해달라고 해주시면은 제가 비교운전에 대해서 안내해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그것까지 해주시면은 이제 노란 방법 제가 도착을 해놓고 차 출고 약속이 만들어 놓고요. 전화를 드려서 제가 가져오시면 됩니다. 사업자는 그 이후에 내는 거니까 그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주문해요. 어떻게 끊지 모르겠는데 전해주십시오. 네,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남아야 되는데 일이 많기보다 평가가 좋아요.